찾아 남조선에 온 탈북자들이 서울에서 만드는 조선개혁방송은 인민과 간부들, 청년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금요일 조선개혁방송을 시작합니다. 조선개혁방송은 매일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서 6시까지 단파 7590kHz에서 1시간 동안 2시간에 걸쳐 여러분들 곁으로 찾아갑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먼저 북조선 뉴스와 함께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안의 평양 팩트 22회를 전해드린 뒤, 이어 2021 코로나 바이러스 특집 방송 그 세 번째 순서로 코로나 사태를 끝내는 방법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북조선 인민들의 경제생활 10회 개인정보 보호제도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선개혁방송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과 휴양지 주변에 자신과 측근을 위한 호화저택을 짓고 있다고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찍은 위성사진을 분석한 이번 보도에 따르면 저택 공사는 현재 평양 비밀관저단지와